야구소년 플레이북을 만든 저는 코치랑 그 최승표입니다. 간혹 코치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건지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거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뭐 요거는 지금 세 번째 에디션인데 첫 번째 만들었을 때 표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늘색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잔디색을 저는 이 플레이북을 만들면서 다른 무엇보다 예쁘게 만들고 싶은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훈련을 마치고 아니면 경기를 마치고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책을 딱 펼치는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욕심?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다가 그 너굴량님이라고 희정씨라고 스포츠 쪽에도 오래 종사하셨고 이런 사파나 일러스트 쪽에 굉장히 그 재능이 있는 분을 알게 돼서 그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표지 그림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플레이북을 만든 이유는 초등학교 리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야구 일지를 쓰라고 하는 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백지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으라고 하는 그런 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일수록 그런 열린 질문들에 답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그래서 매일 어떻게 보면은 좀 똑같은 그 것들의 반복인 경우를 좀 보게 됐어요. 이를테면 열심히 했다 아니면은 뭘 했는데 아쉬웠다 뭐가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구체적인 어떤 사고 성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질문이 필요하지 않나 적절한 질문들이 질문들을 한번 추려보자 질문들을 잘 디자인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해나가면서 오늘 훈련이 어땠고 내가 어떤 것들이 좀 잘 됐고 코치님들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배웠으며 또 친구 동료들과 벌어진 일들 중에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일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하고 하면서 일종의 스스로 하는 피드백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그 스포츠 훈련 문화에서 많이 좀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플레이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